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분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겠어. 네. 나 공탁 걸 테니까 너희들도 걸어. 네네. 네. 그리고 정식 제안이죠. 그 정식 제안이야. 그리고 너희들 각자 2억씩 걷어. 그 정도가 돼야만이 너희들 전문가 초빙하고, 난 우리 측에 전문가 일체 한 명도 안 동원할게. 너희들이. 아, 상대방 전문가들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? 그렇지. 또 우리 전문가 되면 또 뭐 짰다는 소리 나오니까. 아, 예, 그럴 수 있죠. 너희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입에서 네.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하고 난 다음에, 네가 이제 넌 곧장 저 청송으로 가야지. 아, 이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셨네요. 그러니까, 조건 없어. 어떻든 간에 뭐 수영을 해서 오든 밀항을 해서 오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네가 있는 조건에서 하는 거야. 응? 그럼 그쪽에 공탁을 걸면 어바웃으로 한 어느 정도 예상을? 2억을 걸어야죠. 아, 그분이 안 되나요? 하는데 파재 끼고 뭘 파재 끼고 파재 끼기는 그럼 내면 되는 거예요. 무크기 들어가고 이쁘만 아니 코비스에서 보고 걔네 보고 거창기업의 영업 손실도 다 보정을 영업 손실 한 일주일만 손실해주면 되고 아.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어요. 아, 2억이면 뭐 많지 않네요. 2억만 정도 되면 거창기업도 손해볼 일 없고 네. 증명을 할 수 있고 2억 선에서 너랑 나랑 공탁 걸고 너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진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자.